네, 오늘은 14라운드 2경기입니다. 경기 후반 건설이 4위가 확정이 되면서 서울 부강약품과 여수 거북선이 각각 3위와 2위를 갖고 있고요. 오늘 확실히 결정을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민진 선수는 중앙의 흑돌을 하변 쪽으로 내려놨고요. 두 칸을 뒤자 백은 눌러갑니다. 어떻게든 하변 쪽으로 차단을 하면서 백을 가둬 놓으려는 것 같은데요. 네, 흑도 평범하게 진행을 해서는 이 바둑을 역전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백도를 괴롭히는 쪽으로 판을 짜가고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미리 선수 막아가는 게 무난한데 네, 이곳을 붙이는 수도 좋은 수네요. 뚫으면? 이렇게 나간 다음에 이쪽을 네. 끼워서요. 단순하게 이 한 점을 치는 것은 이쪽이 뚫리게 된다면 이 세 점이 오히려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백이 막았을 때 흑이 마지막, 이곳을 하나, 늘지 않고 둘, 호구를 치는 셋, 형태처럼 넷,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섯, 여섯, 흑은 일곱. 이쪽을 막아야죠. 뚫었어요? 네. 백이 끼운다면 위로 호구를 치는 수가 될까요? 네, 흑은 이렇게 두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일단 하변 쪽은 뭐 말이 안 되게 닫힙니다. 네, 이 진행은 글쎄요. 백이 연결을 하고 이곳을 뚫기만 하더라도 이곳을 붙여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쪽을 붙이면 네, 이 중앙 쪽에 흑돌이 너무 얇습니다. 하나 내려놓고 호구를 칠 수도 있을까요? 네, 그곳을 내려놓고 호구를 칠 수는 있긴 한데 네. 이것은 그냥 있고 나서 이쪽 부근에 백돌이 온다면 이쪽을 느는 것이 네, 남기 때문에 세 점을 살릴 수가 없고요. 네, 이거는 안 돼요, 여기. 어쨌든 내려갑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이곳을 먼저 하나 늘고 그 다음에 이곳을 잇는다면 이건 아예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 끊을 때 둘, 셋, 이쪽을 끊으면 둘, 위로 단수 쳐도 이제는 여섯, 하변이 너무 큰가요? 네, 이렇게 되기에는 이곳은 대략 25집 정도인데 네. 이쪽은 흑집이 오히려 백집으로 변하는 상황이라서 네, 집으로는 이게 훨씬 큽니다. 오늘 대국은 확실히 김민희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저런 맥을 많이 여섯. 보여주는 김민희 선수입니다. 자, 결국 뚫긴 뚫었습니다만 되돌아가면서 하변의 흑돌이 좀 닫히게 됐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이 확실히 성공을 거뒀죠. 이곳을 막았는데 흑이 이곳을 밀자 백이 젖혔는데 흑이 이쪽을 꼬부린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드니까 네. 이거는 백이 확실히 성공을 한 거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끼워 있게 되면 더 이상 우측의 백돌을 크게 공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서로 살게 되면서 일단 흙은 긴 바둑으로 노려야 될까요? 네, 이제는 백돌이 모두 다 살아갔고요. 네. 더 이상 흙이 백돌을 괴롭히는 쪽으로도 두기가 어렵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집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흙집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흙이 발전성이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이 거의 없고요. 그렇다면 이 좌쪽과 좌상 쪽, 이쪽 부근의 백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네, 대략적으로 흙집을 모두 합치면 흙은 한 40집 정도, 네, 그 정도를 봐줄 수 있겠네요. 상변, 우변, 우하기를 모두 합쳐서요? 네. 백은 당장 눈에 보이는 집은 이곳이 10집이 좀 넘고요. 이곳도 12집 이상 나는 형태인데 당장 집으로만 보면은 백집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쪽을 젖힌다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 이쪽 형태가 백이 너무 좋습니다. 네. 다섯, 여섯. 지금은 백이 이곳을 하나 늘어두고 네.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중앙 쪽에서 막아가는 수를 선택을 한다면 계속해서 이 흙돌이 못 살아있는 것이 좀 신경이 쓰이고요. 30초. 하나, 이 돌이 신경이 둘, 쓰인다면 셋, 흙도 이쪽에서 넷, 쉽게 행마하는 다섯, 것이 여섯, 일곱, 네, 행마에 여섯, 확실히 제한이 생겨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흙을 가둬두면서 자연스럽게 좌변을 가져가겠다는 김미리 선수의 생각입니다. 네, 이쪽을 늘어두는 교환을 안 한 것이 약간 아쉽긴 하네요. 지금은 급소인가요? 이곳에 흙이 호구치는 것이 선수로 듣는다면 이쪽에서 어느 정도 한 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 한 집, 그리고 이쪽에 한 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곳에 교환을 안 한 것은 약간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세게 둡니다. 이 한 점이 집으로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요. 네, 집으로는 크진 않지만 이 백돌이 못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민진 선수는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살아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요. 네. 김미리 선수도 이렇게 살기에는 좀 굴복이기 때문에 좀 다른 수를 생각을 하고 싶어요. 여섯, 일곱, 여덟. 흙이 막는 것까진 당연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이런 쪽을 먼저 마지막 물어보고 싶긴 한데 셋, 넷, 과연 이쪽까지 물어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미리 선수는 지금 형세가 확실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변을 끊어잡는 정도로 만족을 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백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법들이 너무 많네요. 두 가지 선택입니다. 평범하게 30초. 살아둘지 하나, 아니면 흙도 둘, 못 살아있기 때문에 셋, 허점을 찔러갈지. 다섯, 눈으로는 여섯, 천 원이 일, 정말 확 들어오는 여섯, 자리인데 김미리 선수가 유리하다고 본다면 안전한 길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이쪽 한 점을 끊어 잡더라도 백이 괜찮은 형세이긴 한데 중앙 쪽을 두고 흑이 만약에 이쪽 부근을 받을 때 네. 네, 계속해서 이 흑돌을 괴롭히는 쪽으로도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장면이니까 네. 네, 백도 이곳을 끊어잡을 맛은 안 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때이르게 마지막 초읽기에 몰린 이민진 선수와는 달리 김미리 선수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천원을 두었다가 흙이 가르고 나오는 변화를 추구할 수는 없을까요? 네, 이곳을 네. 가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에 백돌이 온다면 흙이 어차피 이곳을 이어야 되고요. 이 교환이 백에게 약점을 남긴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반대로 흑도 이쪽을 파워당하는 것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흑도 안형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네요. 김미리 선수는 한 점을 끊어잡습니다. 유리함을 꽤나 의식을 하고 있고요. 사실 김미리 선수는 이 정도면 이겼습니다 선언 아닐까요? 네, 냉정하게 형세를 네. 본다면 백이 거의 이겼 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좀 생각보다는 백이 좋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집이 백도 없는데도 맞아요. 많이 유리하다는 네. 게 좀 신기하긴 셋. 합니다. 네, 다섯, 계속해서 여섯, 백은 늘어나는 일곱. 집들이 많은데 네. 흑은 더 이상 늘어날 집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백이 단순하게 나와서 끊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역시 백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겠죠. 네, 백이 이 두 점만 잡더라도 백은 거의 한 10집이 느는데 흑은 이쪽 부근에서 집을 늘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민진 선수가 이 한 점을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서 제압을 했는데 이 수가 좀 좋지 못했어요. 백이 맛이 있나요? 네, 이런 부근에 끊는 것이 언제든지 선수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쪽을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고요. 이쪽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입니다. 네. 네, 이렇게 교환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백이 이런 곳을 젖혔을 때 흑은 이 상황에서 이쪽 부근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이런 식으로 백이 선수로 중앙 쪽을 다 맞게 되는 형태가 된다면 이것은 흑이 곤란하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그 자리 정말 안 그래도 두고 싶은 자리인데 흙이 이곳을 두고 자연스럽게 젖히는 흐름이 되었기 때문에 아, 네. 백이 정말 기분이 좋네요. 흙이 지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앙을 뒤로 하고 좌변 쪽으로 갈라치기를 한다거나 어쨌든 들어가면 흙도 약간의 집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흙은 이쪽 부근이나 다섯, 여섯,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일곱. 들어가는 것이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법인데 네. 백은 일단 다 받고 나서 흙이 벌릴 때 다가가는 식으로 두기만 하더라도 흙은 늘어나는 집이 정말 미미해요. 주위에 백돌이 두터운 만큼 이쪽에서 흙은 큰 집을 기대할 수가 네, 기대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백은 이런 부근에 다 백돌이 오는 거지 선수잖아요. 네. 백이 벌린다면 하나, 둘, 단순히 셋, 3선으로 집을 넷, 짓는 것이 아니라 다섯, 한 5선 다섯, 정도로 집을 일곱, 짓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덟. 흑의 입장에선 그게 좀 괴롭네요. 찔렀습니다. 바로 끊어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네, 흙이 막는 것까진 당연하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들여다보나요? 네, 들여다보는 것도 마지막, 충분히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둘,
이렇게 있는다면 넷, 정말 다섯, 쉽게 이쪽을 잇기만 여섯, 하더라도 일곱, 흑은 거의 이쪽을 받아야 돼요. 두 점 끊어잡히는 걸 선수로 당하면 너무 아프겠죠. 네, 이곳은 백이 네.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고 끊는다면 흑이 단수를 치고 이 두 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네.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을 막는 것이 선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어 잡나요? 알기 쉽게 둡니다. 네, 글쎄요. 중앙 쪽을 막아가는 것이 좀 더 알기 쉬운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쪽을 단수를 치면 만약에 이곳을 느는 순간 흑이 먼저 한번 붙이는 것이 성립을 해요. 아, 타이밍이 좋네요. 네, 이렇게 붙이는 것이 성립이 된다면 백이 찌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쪽에 끊는 약점을 노릴 수 있긴 하지만 흑도 이제는 이곳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쪽 부근을 지킨다면 네. 어느 정도 흑이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것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두 점을 잡긴 했지만 이 진행은 백이 조금 불만으로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음을 바꾼 걸까요? 상변에 끊어둔 수까지만 진행을 지키고 다시 하변으로 갑니다. 네, 김미리 선수도 지금 이곳을 밀고 나와서 끊는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 선택으로는 먼저 하나 들여다보고요. 이때는 흑이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붙이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흑이 돌파를 하는 것은 이쪽을 단수를 치고 단수 치고 이을 때 하나, 끊는다면 둘, 네. 이곳을 셋, 단수 쳐야 되는데 넷, 백이 이렇게 다섯, 돌려치고 여섯, 일곱, 기분이 좋은 여덟. 회돌이네요. 네,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네. 백이 이런 식으로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장면에서 이제는 이 바깥쪽을 백이 완벽하게 막기에는 이 끊는 것이 오히려 악수처럼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백이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백이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확정과가 많아서가 아니라 좌변 쪽에 마지막 큰 모양이 하나, 있어서 그곳을 둘, 기대할 수 셋, 있기 때문에 높게 넷, 쳐졌던 거거든요. 다섯. 여섯, 네, 일곱. 지금은 네. 흑이 이곳을 잡으면서 흑집도 약간 늘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백돌이 다시 얇아지는 형태가 된다면 근데 이제는 흑도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아, 네. 백이 저곳을 찌르고 끊어둔 것이 정말 큰 악수네요. 무거워졌습니다. 아, 네. 이제는 바둑이 좀 이상해졌는데요. 흑이 풀렸나요? 마지막, 네, 지금은 흑이 확실히 풀렸습니다. 흑이 이쪽 부근도 네. 선수이기 때문에 이 흑돌이 이제는 전혀 얇은 느낌이 들지 않고요. 이곳이 흑돌이 두텁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쪽 부근에서 행마가 자유롭기 때문에 네, 좌변 쪽에 백의 발언권도 많이 사라졌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정말 단순하게 흑이 이쪽에 교환을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쪽을 하나 벌려두고 백이 다가올 때 이 한 점을 잡게 된다면 집으로는 확실히 역전이에요. 그렇다면 백은 좌변의 흑 세 점
공격에 뭔가를 얻어야 내게 낸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네요. 마지막. 네, 백은 이 세 점을 공격하는 데 승부를 걸어야 네. 되는데 이 중앙 쪽의 백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곳에 백이 두텁게 막는 형태가 되는 것과는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네, 확실히 백이 형세가 괜찮은 상황에서 이쪽 부근이 흙이 두텁 네, 흙이 오히려 한 점을 잡으면서 뒷맛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처리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은 바둑이 조금 이상해졌네요. 이민진 선수 리듬을 탔나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갑니다. 네, 지금은 형세가 많이 풀렸죠. 이제는 김미리 선수가 오히려 이쪽 부분을 씌워가면서 흙이 끊는 것은 백이 이쪽을 느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네, 이쪽 부근을 씌워가면서 이 끊는 곳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백돌은 수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승부를 보고 싶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두 점은 무조건 이어야 다섯, 되는 자리인가요? 다섯, 일곱. 네, 지금 이 두 점은 요석이죠. 흙이 이 두 점을 잊지 않는다면 이쪽을 들여다보는 수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두 점은 지금은 이어야 됩니다. 김미리 선수가 가능하다면 이쪽을 늘어보는 선택을 하고 싶은데 흙이 바다만 준다면 확실히 이득이에요. 이곳을 끊고 하나, 단수를 치는 것이 둘, 언제든지 거의 셋, 선수로 듣기 때문에 네. 먼저 여섯, 이쪽 부근을 하나 찔러볼 수가 있거든요. 여덟. 역시 김미리 선수도 심상치 않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나 봅니다. 유리하다면 이렇게 찔러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김미리 선수도 네. 아까는 확실히 좋다는 듯한 느낌에서 지금은 형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이 네. 이런 식으로 끊는 둘, 것은 셋, 이쪽 부근을 넷, 막았을 때 이 두 점을 잡는 맛이 남기 때문에 이건 흙이 확실히 손해를 봤고요. 그렇다면 백이 밀었을 때 이곳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백이 이곳을 받고 나중에 이곳 뒷맛이 좀 나빠요. 백이 나가고 이쪽을 끼운다면 네, 흙이 응수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냉정히 보면 아직도 형세는 백인가요? 아, 네, 글쎄요. 지금 네. 흙이 이 선택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쪽을 교환을 하고 벌리는 선택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흙의 손을 들어주고 싶기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쪽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곳을 받고 백이 이쪽 부근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과연 선수인지 아닌지도 좀 어렵고요. 네. 이곳이 만약에 선수로 듣는다면 여전히 여기 약간이라도 편한 느낌인 것은 사실인데 아, 네. 글쎄요. 이쪽이 선수가 아니라면 지금도 약간 백이 편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연결을 했습니다. 네, 과연 이쪽이 선수인지 아닌지. 네. 백이 손을 뺀다면 흑이 밀고 마지막 이쪽 하나,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넷, 막아서 다섯, 여섯. 이제는 백돌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살 순 있지 않을까요? 우변을 찝는다든지 하면 네, 이곳을 찝 이곳이 또 선수죠. 네. 네. 그리고 이쪽을 두면 흑이 단수를 치기에는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선수가 아닙니다. 공색하긴 하지만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네, 워낙 좌변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흑도 어떻게든지 하중앙은 버텨내면서 좌변을 계속 둬야겠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쪽을 나갔을 때 네. 있는 것은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 돌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백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거의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섯, 여섯. 나가면 흑은 끊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될 텐데요. 지금 결행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지금 결행을 해야죠. 네. 결행을 하면 흑이 끊는 것은 여전히 끼웠을 때 이곳이 백이 단수 치고 있는다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흑이 이곳을 잇고 한번 단수를 치고 백이 연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안 되고요. 백이 자충을 하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다섯, 지금 여섯, 그쪽의 수를 결행을 일곱, 해보고 싶어요. 여덟. 자, 지금 하중앙 쪽에 맛을 남겨두고 그곳의 수읽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첫 번째 연장책이 나왔습니다. 백은 이쪽 부근만 놓고 본다면 이쪽 부근에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이곳이나 아니면은 마지막 하나 이곳 셋 넷 네, 이 두 자리가 좌변 쪽에서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백이 늘고 흑이 막아만 준다면 이 자체로도 백이 약간 이득이에요. 흑이 다음에 먹었을 때 이 한 점을 끊어 잡게 되면 단수 치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뚫는 순간 있는 것까지 선수죠. 네. 이미 이렇게 교환을 해둔 이상 흑이 따낼 때와는 모양이 다릅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하나, 결행하지 않을 둘, 거라면 셋, 흑이 이 중앙 넷, 쪽을 끊어갔을 다섯, 때 여섯, 백이 단수치고 흑이 여섯, 있는 형태처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백은 이쪽 약점을 없애는 쪽으로 행마를 해야 되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끊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여기가 정말 승부예요. 물론 흑은 좌변 나를자를 달리는 수가 어쩔 수 없었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과연 다섯, 이 수에 대해 어떻게 여섯, 대응할 수가 일곱. 있을지. 아, 두 점을 잡질 않았어요. 네, 흑이 두 점을 끊었을 때 끼우는 것이 너무 통렬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난 선택을 했는데 네. 아, 네, 과연 대마가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변 돌과는 연결이 어렵진 않게 됐는데요. 대신 이 전체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승부처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다음 수순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14라운드 이 경기입니다. 2위의 여수거북선과 3위가 확정인 서울 부강약품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은 네. 백이 확실히 승기를 잡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한 판 한 판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2위의 여수거북선, 3위의 서울 부강약품. 하지만 3대 0으로 서울 부강약품이 가져간다면 2위의 자리를 빼앗아 오면서 정규리그가 끝이 나기 둘, 때문에 셋, 마지막 남은 넷, 14라운드의 다섯, 정규리그 경기. 여수거북선이 물론 한 판만 이기더라도 2위를 지킬 수 있지만 만약에 이 2국 첫 판을 놓친다면 조금씩 쪼여오거든요. 네, 만약에 이바둑이 김미리 선수가 승리를 네. 가져가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 몰라요. 3국의 최종 선수 버티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문도원, 김다영 선수. 김다영 선수가 워낙 성적이 좋긴 하지만 문도원 선수도 이 경력과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이 한 판 한 판 예상하기가 셋, 어렵습니다. 네, 다섯. 자, 몇 수 진행이 됐고요. 백이 두 점을 살려 나오자 흑도 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러자 백이 한눈을 없애는 쪽으로 갔어요. 네, 사실 이곳을 당장 두지 않더라도 흙이 사는 수는 없었는데 네. 이쪽을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텁긴 하네요. 이제는 흙이 한 집도 없습니다. 중앙은 중앙을 잇는 게 선수라면 한 집이 있다고는 봐야 될까요? 네, 흙이 이곳을 잇는다면 한 집이 있긴 한데 네. 이곳을 이어서 네. 바둑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살더라도요? 네, 이렇게 살아서는 이 바둑을 흙이 이기기는 어렵고 지금 이 하변 쪽 마련을 하려고 하는군요. 네, 백이 약점이 약간이라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노리면서 살아야지 단순하게 흙이 사는 정도로는 네, 이쪽 부근에서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거는 흙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자, 흙이 노리고 있었던 곳이겠죠? 네, 흙은 어떻게든 이 바깥쪽의 약점을 노리면서 네. 최대한 궁색하지 않게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흙이 찌르고 나올 수 있는 곳, 백이 방비를 해뒀는데요. 네, 흙은 이제는 이쪽 부근 날일자라든지 네. 좀 바깥쪽에 백돌의 열붐을 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백이 이곳에 돌이 온다면 네. 이제는 이쪽을 끊는 것도 전혀 통렬하지가 않고요. 이쪽에 백돌이 오는 날에는 오히려 백이 이쪽 부근에 돌이 왔을 때 이 세 점이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단순하게 이쪽을 단수를 치고 뚫는 것도 선수이고 네, 여러 가지로 이 세 점 쪽에 흙이 좋게 작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흙은 여섯, 두 점을 일곱, 살리는 결단을 여섯.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흙은 이제 한 집도 없는 말이 됐고요. 네, 김미리 선수는 네. 흑이 그곳까지 살렸어? 이렇게 반문을 하듯이 잡으러 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백이 둔 곳이 집으로는 거의 가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건 잡으러 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중앙은 흑이 마지막, 집을 낼 수가 하나, 없고요. 옥집이고요. 둘, 하변 쪽에 셋, 두 집을 다섯, 내야 될 텐데 여섯, 공간은 굉장히 일곱, 넓습니다만 흑도 여덟. 허술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흙은 지금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은 네. 이곳을 하나 호구를 치고 이곳을 끊고 그 다음에 단수를 치고
있는 것이 선수로 듣는다면 네. 이렇게 된다면 이쪽을 꼬부리는 형태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흙이 사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네, 백이 이쪽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백돌이 올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서 별게 없다면 차라리 붙이는 게 하나, 낫지 않을까요? 둘, 셋, 넷. 이곳이요? 네. 이곳을 붙이면 일곱, 백이 하나 여덟, 나가두고 아홉, 이쪽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흙이 먼저 하나 끊는 교환을 하더라도 네. 백이 따내고 있고 어차피 비슷한 느낌이에요. 흙이 이렇게 되는 형태는 백이 한 칸을 띄었을 때 눈 모양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네, 이쪽을 아까 단수를 치고 있는 형태가 된다면 이곳을 막았을 때 한 칸을 띄고 돌파하는 형태가 된다면 흙이 네. 이쪽에서 집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 한 집이 많이 다르네요. 자, 흙이 아껴놨습니다. 백은 바로 그 맛을 없애버렸고요. 글쎄요. 일단 단순하게 놓고 보더라도 흙이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흙이 이런 곳을 늘게 되면 마지막 네, 사는 데까지는 괜찮을까요? 네, 괜찮겠네요. 네. 살긴 하겠지만 아, 네, 바깥쪽에 이 백이 너무 철벽이 돼서 좌변 세 점 괴롭힘 당하는 건 감수를 해야겠네요. 네, 좌변에 흙돌이 잡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백이 이득을 보면요. 네. 네. 지금은 집으로도 백이 확실히 앞섭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자리 정말 아프네요. 이제는 유일한 네. 변수인 것은 백이 이곳을 막는 교환을 하지 않고 이쪽을 두었기 때문에 네. 흙은 이쪽 방향에서 백의 열붐을 노려야 합니다. 단순하게 흙이 이 안쪽에서 사는 식으로 두는 것은 마지막. 흙이 집으로도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둘, 셋. 네, 어떻게든 네, 지금 이 자리를 둬야 돼요. 네, 백도 이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김미리 선수도 그곳을 막는 것이 정말 확실했는데 네. 이제는 이곳이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네요. 백이 아껴놨던 부분을 흙이 역으로 찔러 들어가면서 이쪽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끊어가겠다는 뜻일까요? 네, 흙도 당연히 돌파를 하겠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백이 끊어가는 것과 이쪽을 돌파를 하고 이 두 점 쪽을 끊는 것, 두 가지의 선택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두 점 쪽을 끊는 것은 이 두 점을 잡긴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흙도 비교적 쉽게 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물론 바둑은 백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라면 흙이 성공이에요. 마지막 네. 하나 아니면 이쪽을 둘, 끊는 것을 셋, 승부로 넷, 봐야 되는데 여섯, 일곱, 여덟 네, 이거는 백도 약간 여섯, 떨리긴 하는데요. 귀쪽에 밀고 들어오면 백도 사는 데에는 어려움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쪽을 끊었을 때 아, 네, 그래도 백이 이 두 점을 잡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이쪽으로 손이 돌아온다면 이것도 백이 충분하고요. 하나, 둘.
이민진 선수가 승부수를 띄우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침착합니다. 네,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대마가 일단 흑의 입장에서 정말 부담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이쪽 부근을 백이 두는 날에는 여기도 흑이 다 잡히기 때문에 네, 물론 승부수를 띄우긴 했지만 마지막 하나 지금은 둘, 실패로 돌아갈 셋,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곳을 뺏기면 승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끈 감고 젖혀갑니다. 아까처럼 백은 찌르고 끊어가는 건가요? 네, 백은 단순하게 이쪽을 젖히고요. 네. 그리고 있는 선택을 하더라도 네, 이곳은 하나 찔러두고 이곳을 젖혀있기만 하더라도 흑이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곳을 받았을 때 백이 이곳을 젖힙니다. 그래서 이 백돌을 완벽하게 살아둔다면 여전히 이쪽을 끼웠을 때 이 흑돌이 못 살아요. 그렇네요. 자체 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백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김미리 선수도 넷, 아까 다섯, 상변 쪽에 넷, 좀 악수 교환을 했을 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표정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은 확실히 승기를 잡았죠. 네. 네, 이곳을 찌르고 젖히고 흙이 막을 때 단수를 치고 하나, 끊기만 하더라도 둘, 셋, 넷, 네, 흙이 대책이 다섯.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 바둑은 넷, 확실히 초반에 흙이 다섯, 좋지 여섯, 못한 출발을 일곱,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 부근에서 백이 한 차례 잘못 두었을 때 그때 흙이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곳을 들여다본 것이 조금 손바람을 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의 백이 악수교환, 실수를 한 직후기 때문에 흙도 약간 들떴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곳을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백이 반격을 하는 이 네. 타임이 정말 좋았고요. 둘, 결과적으로 셋, 이 나가는 넷, 것이 성립이 되면서 다섯, 여섯, 지금은 백이 확실히 일곱, 승기를 여섯, 잡았죠. 아홉. 김미리 선수 계속 하변 쪽은 아껴두네요. 흑대마 쪽을 노릴 법하기도 한데 그곳을 선택을 하지 않고 귀를 받아 두었습니다. 김미리 선수는 흑이 이쪽을 살 때 이 부근을 젖히기만 하더라도 백은 이 두 점을 깔끔하게만 잡는다면 하나, 집으로도 백이 충분히 둘, 할 만하기 셋, 때문에 이런 선택을 둘, 하는 거예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일곱.
기본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흑대마가 깔끔하게 사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마지막 맞게 하나, 되면 둘, 셋, 넷, 호구를 치고 그 다음에 단수를 칠 때 하변에서는 이제 한 집도 없는 거고 하중앙 쪽에 그 공간에서 두 집이 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흑이 살려면 여기를 이어야 합니다. 이곳을 있던지 아니면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백이 끼우고 이쪽만 찝으면요? 네, 찝어도 이 흑대마가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흑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다섯, 여섯, 아, 네. 글쎄요. 이 형태는 뭐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단순하게 이쪽만 붙이더라도 패는 나네요. 여기 돌파를 할 때 이곳을 먼저 늘고 뚫고 나서 단수만 치더라도 이거는 패죠. 이을 수가 없네요. 네. 있게 된다면 이곳을 뜨는 순간 흙이 잡힙니다. 네. 마지막 하나. 하변과는 별개로 백은 이렇게 두 점만 제압해도 충분히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백은 이 두 점을 잡고 네. 여기만 돌파를 해도 지금 이쪽 집이 몇 집이 나는지 좀 세봐야 되겠어요. 단순한 스물둘, 서른둘, 마흔둘, 마흔넷, 마흔다섯 이곳만 한 50집이 나네요. 도처에 깔려있는 흙집을 합쳐야지 그 정도가 되겠죠? 아까 마흔집이 좀 넘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분명 중반만 하더라도 흑은 발전성이 없는 반면에 백은 하나, 두는 대로 둘, 집이 늘어날 셋, 곳이 정말 넷, 많은 상황에서 네. 백이 악수 교환을 둘, 하면서 흑이 여덟, 약간이라도 두터워졌고 그 다음에는 백도 발전성이 약간 줄어든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흑도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 후에 흑이 조금은 손바람을 내면서 악수 교환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바둑을 패하는 요인이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두 점이 끊기면서 백돌이 좌기에 내려서는 수가 서 있는 수가 있어서요. 흑이 사는 데에도 몇 수를 좀 더 두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이곳을 두기만 하더라도 네. 이 자체 내에서 흑돌이 완벽하게 사는 수는 없고요. 흑이 만약에 살려고 한다면 맞아요. 이곳을 막으면서 이 백돌의 약점을 넷, 노려야 되는데 넷, 문제는 여섯, 이곳에 일곱, 백돌이 오면 여덟, 이곳이나 네. 이런 곳에 백돌이 오면 네. 이 대마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이민진 선수도 여기를 한번 젖혀보고 싶어요. 아, 맞고 이으면 백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백이 하지만, 네. 맞고 있는다면 이쪽을 붙이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네. 백은 이쪽을 젖힌다면
만약에 이 흑돌을 잡으러 가려면 이쪽 부근에서 둬야 되는데 마지막 흑은 여기서 어떻게든 수를 내는 쪽으로 그쪽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젖힐 때 백은 형세가 좋은 만큼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곳을 막았을 때 이 사활에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이곳을 두긴 했는데 넘어가면 네, 한 칸을 뛰게 된다면 이쪽 부근에서는 커다란 수는 야사. 없습니다. 야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변의 여섯. 수단을 내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흑은 좌하기로 얼른 살아둬야 하는 급선무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네, 백은 단순하게 그냥 다 받겠죠. 지금 이 흑돌이 잡히는 것과 이 중앙 쪽을 백이 두는 것, 이 두 가지가 맞보기라서 백이 무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곳을 단수를 칠 때 흑이 하나, 사는 방법이 있긴 하네요. 이곳을 두면은 단순하게 사는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이곳을 두면 이 한 점을 따내는 것이 선수로 듣는다면 이 교환이 되면 이 자체로 흑이 잡혀요. 아, 흑이 먼저 두더라도요? 네, 흑이 먼저 둬도 백이 치중을 가면 막는 것은 입구자가 네. 성립되고요. 이으면? 네, 있는 것은 이쪽을 밀기만 하더라도 이건 잡혔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이쪽을 젖히고 네, 먹여치고 네, 이쪽 부분에 두기만 하더라도 이건 잡혔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민진 선수는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는 쪽으로 끌고 가는데요. 좌하기에 백돌이 먼저 와서는 중앙 백과의 수상전이 흑은 쉽지가 않겠죠. 네, 흑은 중앙 쪽에 백대마와 수상전 하는 것 이외에는 이제는 승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사라졌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네, 이거는 셋, 넷, 정말 눈대중으로 다섯, 보기만 하더라도 다섯, 백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제는 흑이 이곳을 잇고 백이 이쪽을 잇는 것도 선수고요. 네. 네, 단순하게 이쪽 부분을 하나 젖혀두고 이 한 점을 잡기만 하더라도 이제는 이 흑돌을 놓고 따내는 것도 사라지네요. 두 집을 내고 살아버리면 수상전을 할 필요도 없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처음에 백이 좌를 살려주고 두 점을 잡아가면서 셌을 때 집은 좌상 쪽이 50 정도 육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흑이 살아가면서 오히려 두 점 잡았지만 좌가 워낙 크긴 크겠죠. 네, 지금은 좌에 너무 큰 집이 났어요. 하나, 둘, 셋, 스물, 스물다섯, 서른, 서른다섯, 서른여섯, 마흔, 마흔다섯, 네, 이곳에 60집이 넘는 집이 났습니다. 네. 이 한 점을 잡으면 이쪽이 자체 집만 하더라도 60집이 넘고 그 다음에 이런 곳을 먹는 것도 남아있고요. 네. 네. 지금 백의 원래 정수는 이쪽을 단수를 치는 것이 정수인데 네. 네, 지금은 이쪽을 안 치고 이 한 점을 잡는 식으로 두더라도 마지막 네, 다른 하나, 곳들을 다 둘, 당해준다고 셋, 계산을 해도 백이 넷, 남기는 다섯, 형세이기 때문에 다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그 수를 선택을 하죠. 네, 쉽게 둡니다. 마지막 하나. 네, 이곳이 정말 큰 끝내기예요.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이곳을 단수 치는 것까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다 집이거든요. 네. 백이 단수를 치고 흑이 받는다면 백이 늘어난 집과 흑집이 거의 비슷합니다. 마지막. 그렇네요. 하나, 네, 그렇기 둘, 때문에 거의 셋, 역끝내기 넷, 한 7집. 여섯. 네, 역끝내기 7집이면 정말 크죠. 흑이 하변을 두면 백이 상변을 잡는 것까지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요. 방향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민진 선수는 계속 한 수 한 수 두면서 개가를 해보고 있는데요. 끝내기 분발하면 따라갈 수가 있는 정도의 차이인 건가요? 네, 지금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스물, 스물다섯, 서른, 서른다섯, 마지막 하나, 마흔, 둘, 마흔 하나, 네, 51, 61, 여섯, 네, 100집이 대략 70집이 넘어요. 75 정도 나는데 네. 50, 13, 25, 30, 35, 40, 45, 47, 57. 네, 흑은 60집이 안 납니다. 덤까지 한다면 차이는 꽤 벌어져 있습니다. 네, 반면으로도 백이 10집 이상 이긴 상황이라서 네. 네, 사실상 승부는 결정이 됐고요. 이민진 선수는 만약에 자신이 패한다면 그때는 팀이 3대 0으로 지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세 판 중에 한 판 이기는 것과 또 두 판 중에 한 판 이겨야 되는 것은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상대편에는 최정 선수가 남아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좀 힘드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거는 이쪽을 끼우면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백도 먼저 이곳을 찝으면 이건 사활이 걸립니다. 네, 그렇게 뒀습니다. 흙이 최선으로 두어야지 패가 되는 건가요? 네, 흙은 이곳을 둬도 패고 네, 어떻게 두어도 패는 납니다. 흙이 하나, 이곳을 두면 둘, 셋, 백이 한 칸을 넷, 뛰고 다섯, 여섯, 이쪽을 찌르는 일곱, 순간 입고 나서 이곳을 백이 따내면 이것은 패가 되죠. 승부를 떠나서 정말 백으로서는 부담이 1도 없는 그런 꽃놀이 패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민진 선수가 진행시키기가 정말 괴로울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네, 이제는 둘, 두는 입장에서도 네. 아무리 팀을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괴롭죠. 그렇죠. 네, 결국 여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선수 그쪽을 제일 먼저 짚어보는군요. 네, 그곳을 짚어보긴 했지만 네. 그때는 이미 약간이라도 백이 편한 바둑이었고요. 그 전에 좌변 쪽에 들여다본 것이 아마 이 바둑의 패착인 것 같아요. 자, 첫 판 부각약품, 서울 부각약품이 가져갑니다. 김미리 선수 덕분에 선취점을 얻은 서울 부각약품. 가능성 낮았지만 그 3대 0 계속해서 노려볼 수가 있게 됐고요. 자, 여수 거북선은 아직 두 판 남아있기 때문에 팀 승부와 관계없이 한 판만 가져가면 2위 지켜냅니다. 자, 3국에서는 최정 선수와 이슬아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오늘의 빅매치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